그리고 둘 다 또 GPS를 지원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용도로 또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정말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태블릿 PC 아이플레이 50 미니 프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이플레이 50 미니를 알려드렸잖아요. 오늘은 그거보다 성능이 더 좋은 프로 모델을 확인해 볼 거예요. 얘는 가격이 10만원대에 나왔고요. 그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제품은 8만원대입니다. 8만원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인데 10만원대 약간 비싸긴 하지만 성능이 꽤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민이 되실 거예요. 오늘 제가 그 선택 기준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디자인 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아이플레이 50 미니나 아이플레이 50 미니 프로나 디자인 차이 없습니다. 색상 똑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고급스러움 똑같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서는 아이플레이 50 미니가 더 놀랍죠. 8만원대 제품인데 메탈 프레임을 가지고 있고 슬림한 베재, 그야말로 디자인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궁금한 포인트, 디스플레이 차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디스플레이도 같습니다. 8.4인치 1920x1200 해상도이고요. IPS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렴한 태블릿 PC니까 화질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하실 텐데 화질 좋습니다. 이 정도 가격에서 이런 디스플레이 품질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만 보실 분들이라면 오히려 8만원대에 아이플레이 50 미니가 괜찮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진짜 가성비잖아요. 8만원대인데 보여지는 품질에선 전혀 차이가 없으니까요. 자, 그럼 중요한 포인트, 성능이죠. 성능 때문에 프로냐 일반이냐, 여기서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기존에 프로의 스펙을 잘못 알려드렸는데 일반 모델은 유니소 T606 AP가 들어갔고요. 프로 모델이 미디어텍 헬리오 G99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램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모델은 4기가 램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얘는 2배가 더 늘어난 8기가 램이고요. 추가로 가상 메모리로 8기가를 더 끌어올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 공간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모델은 64기가 모델을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얘는 256기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확장 메모리를 지원하는데요. 최대 512GB에 마이크로 SD 카드를 넣어서 용량 확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 일반 모델 기펜치 6로 돌렸을 때 점수가 싱글 코어가 381점, 멀티 코어가 1306점이었습니다. 프로 모델의 기펜치 6 점수는 싱글 코어가 706점, 멀티 코어가 1830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싱글 코어는 약 2배 정도 얘가 성능이 좋고요. 멀티 코어도 얘가 500점 이상 더 좋은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스펙만큼 더 좋아진 그런 성능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궁금하시죠? 이런 저렴한 태블릿 PC 말고 아이패드 미니 몇 점이나 나올까? 싱글 코어는 2166점, 멀티 코어는 5544점입니다. 엄청나죠? 확실히 비싼 만큼 얘가 더 뛰어난 성능을 내고 있음은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영화 보고 간단한 게임하고 웹서핑하는 용도로는 아이플레이 50 미니 프로만 돼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 모델 후면 카메라 500만 화소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얘는 1300만 화소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고해상도의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를 들고 사진을 찍을 일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만 있다는 것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중요한 선택 포인트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아쉬워진 점은 두께 7.5mm로 같은데요. 무게가 이 프로 모델은 약간 더 무겁습니다. 일반 모델은 292g인데 프로 모델은 306g입니다. 약간 더 무거워진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는 하드웨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블루투스 버전도 다릅니다. 일반 모델은 블루투스 5.0이 들어갔고요. 얘는 블루투스 5.2가 탑재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된 블루투스 연결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반 모델이나 프로 모델이나 스피커, 싱글 스피커로 같은데요. 프로 모델이 약간 개선된 싱글 스피커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막 큰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사실상 우리가 무선 이어폰으로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배터리에서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모델은 4000mAh의 배터리가 들어있고요. 얘는 5000mAh의 배터리가 들어있어요. 무려 1000mAh가 얘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매력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충전 속도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모델은 10W 일반 충전을 지원하고요. 얘는 18W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프로 모델이 조금 더 사용하기 편한 그런 매력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둘 다 LTE 자급제 태블릿 PC로 사용할 수 있죠. 유심을 넣어서 이동하면서 자유롭게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을 두 제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유심을 좀 가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희한하게 이 프로 모델 같은 경우는 알뜰폰 유심도 먹히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명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유심 호환성도 이 프로 모델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8만원대의 일반 모델이냐, 10만원대지만 성능 좋은 프로 모델이냐. 뭐 저라면 당연히 프로 모델로 갈 거예요. 저는 빠른 게 좋거든요. 그런데 사실 얘는 정말 저렴하게 갔을 때 또 의미가 있는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가성비로 접근한다면 8만원대 제품도 사실상 나쁘지 않아요. 영상 보고 간단한 웹서핑하고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난 조금 더 빠르게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라면 프로 모델로 가시면 조금 더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두 제품 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8만원, 10만원 둘 다 LTE 자급제로 이동하면서 인터넷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둘 다 또 GPS를 지원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용도로 또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정말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태블릿 PC의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와 일반 차이 잘 확인하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